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요, 시골에서 살고 있어서 벌레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벌레 물리는 일도 뭐 생각보다 그렇게 적지 않는 편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뭐 모기라든지 여러 가지 사실은 그 벌레들 때문에 귀찮은 일들 많으실 텐데, 조금 오늘은 좀 실용적인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이제. 벌레들에 물렸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은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아시아투데이에서 가져온 카드 뉴스인데요. 일단 여러분, 우리 모기 물렸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손톱을 이렇게 십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이렇게 꾹 집어가지고, 그죠? 그런 경우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네요. 여러분, 모기를 물렸을 때 손톱으로 모기 물린 부분을 십자 모양으로 만들어서 침을 바르는 건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면 손톱에 세균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손이 굉장히 세균 가장 많은 부분이죠, 신체 부위 중에서. 손톱에 세균으로 2차 감염 우려가 있으니까 그런 건 하지 말라고 그러네요. 그리고 보면 모기에 물렸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상처 부위를 물로 씻은 다음에 연고를 바르는 게 제일 좋죠. 여러분, 그 요즘에 많이 나와 있죠? 뭐, 저기 모기 같은 거 물렸을 때, 그쵸?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되나? 항히스타민제라거나 그런 게 들어있어서 이렇게 좀 가려움을 조금 진정시키는 연고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 발려서도 되고. 또 얼음 찜질을 하거나 알칼리성 비누로 씻어내면 가려움이 좀 완화된다고 하고요. 왜냐면 알칼리성 비누가 독을 중화시켜준다고 하고. 녹차 티백이나 바나나 껍질의 흰 부분을 모기 물린 부위에 문지르면 가려움증이 완화된다고 하는데, 이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네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해본 적이 있습니다. 따뜻하게 데운 숟가락이나 티스푼으로 물린 부위에 30초 정도 지압하면 가려움이 해결되는데, 왜냐면 포름산이 들어있거든요, 모기에 치면은. 그래서 그거를 이제 조금 이렇게 숟가락으로 하면은 그게 이렇게 분해된다고 하니까, 여러분, 이건 해보는 게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해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역시 여러분, 이렇게 그 피부 내 안쪽에 그게 그 알러지를 유발하는 모기 침성분이 들어있는 거니까, 역시 제일 긁지 않은 게 제일 중요한데, 긁으면은 여러분 그게 퍼져가지고 이게 부어오르는 거거든요, 그 알러지 유발 물질이. 이게 될수 있으면 역시 긁지 않은 게 제일 좋다라는 거를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의 경험담이고요. 뭐 이건 상식이죠, 사실은. 예. 그다음에 베드버그, 이것도 여러분, 베드버그는요, 이거 피부 알러지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치명적이거든요, 베드버그가. 그러니까 침구류에 이렇게 보이지 않는 1mm 작은 크기의 그 빈대가 있는데, 여러분 이거는 보이지가 않아요, 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의식하지 못할 수가 있는데, 침구나 매트리스, 오래된 가구 등에 있는데, 모기와 마찬가지고 사람 피를 먹는데, 모기처럼 질병을 퍼뜨리지는 않지만 가려움을 유발하고요, 알러지 유발하고, 막 부어오르고, 막 이렇게 막 여드름처럼, 여드름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나? 알러지처럼 붉은 반점들이 막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예. 조심하셔야 됩니다. 알러지를 유발하는데, 이거 저는 배드버거를 퇴치하기 위해서, 저기 그 배드버그 전용 그 스프레이 있거든요, 그걸 사서 침구류에 뿌리고 있습니다. 예. 네, 여러분, 이제 배드버그에 물렸을 때는 잠복기는 10시간에서 길게는 3일, 72시간 정도라고 하고요. 온몸에 두드러기 같은 붉은 반점이 생기고 극심한 가려움증이 나타나니까, 예. 그래서 최대한 긁지 않는 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손톱에 있는, 아까 전에 했지만, 균이, 그죠? 2차 감염을 일으킬 수 있겠다는 거죠. 그다음에 호텔 등 숙박시설에 갈 때는 벌레 퇴치제를 뿌려주고 소지품은 햇빛에 건조라고 하는데, 여러분 제가 사용하고 있는 상품 중에서 둠버그라고 하는 거는 그 여행용 작은 사이즈도 있어요, 7천 얼마인가 그러는데, 이제 그거를 저는 여행 갈 때는 가지고 가서 뿌리려고 합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못 가고 있지만 나중에 갈 때는 뿌리려고 하고. 근데 저는 이 둠버그라고 하는 걸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예. 물렸을 때는 베드버그용 연고를 바르거나 심할 경우에는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아야 된다. 왜냐면 알러지가 너무 심해지면 전신 반응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쇼크 상태 할수 있으니까. 그때 빨리 가셔야 될 겁니다, 그렇죠? 네. 그다음에 찐득이, 여러분 찐득이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예. 이거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가진 일부 진드기가 풀속이나 논밭에 숨어서 사람이나 동물을 물면서 발생하는데, 그 바이러스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살인 찐득이라고 불리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그런 거는 뭐 지금 특별히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니까요. 그죠? 네, 이거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 이게 살인진드기라고 불리는 거거든요. 이런 거. 그래서 여러분 논밭에 가시는 작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농촌에 계신 분들은요, 꼭 가실 때 찐득이 그 방지용 그 스프레이 뿌리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네. 찐득이에 물렸을 때는 예방백신이 없어서 조심해야 하셔야 돼요. 물리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야외 활동에는 이렇게 피부가 노출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긴 옷을 입고 찐득이 기피제를 뿌리고요. 그다음에 숲이나 나무가 우거진 곳을 피하고, 그다음에 풀 위에 앉을 때는 돗자리를 이용하고, 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찐득이가 붙어 있을 수 있는 야생 동물과 접촉하지 말고요. 그다음에 야외 활동 후 입었던 옷은 잘 털어서 세탁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샤워하면서 몸에 찐득이가 붙지 않았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찐득이 정말 징그럽습니다. 피를 빨면은 커져요. 거의 쌀알 정도까지 커지는데, 그 터트리면 초콜릿 같은 피가 팍 나오거든. 어휴, 징그러워. 제가 얘기하면서도 징그럽네. 어휴, 죄송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찐득이 안 물리는 게 제일 좋다. 도시 생활 하시는 분들은 걱정하실 필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저는 농촌에 살고 있는데, 그런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강아지들도 이거 잘 보면 찐득이 같은 게 묻어 있어서 그때마다 제가 제거해 주는데요. 골치 아프죠? 개미, 여러분, 개미는요, 개미산. 개미도 포름산이라고 하는 게 들어있죠. 그쵸? 불개미 같은 건 포름산이 들어있는데, 개미에 물렸을 때는 어떻게 하냐. 개미에 물렸을 때는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고, 이거는 뭐 거의 공통인 것 같죠? 그 다음에 벌레에 물렸을 때 발라주는 항히스타민제. 내가 얘기했죠? 항히스타민제가 뭐냐. 그 가려움을 줄여주는 그런 겁니다. 그죠? 그런데 불개미 같은 독성이 있는 개미. 불개미는 이제 포름산을 내뿜거든요. 그러면 호흡곤란, 숨가쁨, 심한 통증, 두러기, 구토, 설사 등을 유발한대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도록 하시고요. 이것도 농촌에 계신 분 특히 중요하셔야 됩니다. 그쵸? 예. 아, 여러분, 그래서 아시아 투데이 아주 실용적인 정보를 여러분 알아봤고요. 여러분, 항상 벌레로부터 고통을 받지 않는 여름을 지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소식을 다 전해드렸고, 내일 더 재미있는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